안녕하세요. 차트를 보는 소녀 이소민입니다. 조명이 없어도 자체 발광하는 스타들. 태어났을 때부터 화려했을 것만 같은 그들에게도 힘들었던 과거가 있었는데요. 흙수저를 몰고 태어나 스스로 금수저가 된 스타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먼저 흙수저 출신 인생 역전 스타 3위는 방송계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유재석 씨입니다. 유재석 씨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에 차압딱지가 붙는 경험은 물론 초등학교 육성 회비를 내지 못해 어머니가 대신 청소하는 모습을 봐야만 했다는데요.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후에도 오랜 무명 생활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유재석 씨와 함께 시작한 개그맨 동기들이 인기를 얻을 때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후 연예계 생활을 포기할까 고민하던 가운데 동고동락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MC를 맡게 되면서 승승장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을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기부하기로 유명한 유재석 씨는 남몰래 꾸준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긴 무명 생활에 초심을 잃지 않고 여전히 노력하겠다는 유재석 씨.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요? 흙수저 출신 인생 역전 스타 2위는 잘생김을 연기하는 배우 정우성 씨입니다. 정우성 씨는 유년 시절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판자촌에서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벽이 다 허물어져 밖이 보이고 겨울엔 난방조차 되지 않아 추위와 싸워야만 했다고 합니다. 결국 학업마저 포기한 채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배우의 꿈을 키워가는데요. 마침내 정우성 씨는 영화 구미호로 데뷔, 비트와 태양은 없다로 이름을 알리고 드라마에선 회당 1억 원의 출연료를 받는 배우로서 최정상의 자리에 오릅니다. 성공한 지금은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해 전 세계 난민을 돕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이 가난했어도 마음 씀씀이만큼은 누구보다 빛났던 정우성 씨. 당신을 진정한 금수저로 임명합니다. 흙수저 출신 인생 역전 스타 대망의 1위는 원빈 씨입니다. 원빈 이즈 원들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어떠한 스타일이든 완벽 소화해내는 원빈 씨. 특별한 능력 때문에 부잣집 아들인 줄만 알았더니 원빈 씨에겐 과거에 비밀이 있었는데요. 강원도 정선의 한 시골집에서 태어난 원빈 씨는 농사 짓느라 고생만 하는 부모님이 안쓰러워 연예인이 되고자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후 춘천의 공고를 졸업하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 신문 배달과 공사장을 전전하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배우의 꿈은 버리지 않았다는데요.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단역으로 출연, 조금씩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원빈 씨는 가을 동화라는 인생작을 통해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이후 배우로서 벌어들인 수입과 남다른 부동산 재테크로 연예계 손꼽히는 부자로 거듭났습니다. 지금까지 차트를 보는 소녀 이소민이었습니다. OBS